네, 오늘 상승이 2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원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인엠텍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퓨처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원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원 차장님,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굿이 배드가 되고 배드가 굿이 되는 장세가 또 펼쳐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이슈인데 지금과 같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악재, 보통 악재로 생각을 하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준 주요 인사도 지금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발발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적인 인상을 해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게 또 예상치를 상회를 살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중에 흔들렸었던 미국 증시는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너무 근데 좀 세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합으로 전망을 좀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도 지속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에는 2차 전지, 뭐 생산 3사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관련된 소부장, 거기다가 핵융합 에너지약,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테마성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반도체, 조선까지 중후장대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인 장세에서 과연 오늘은 어느 쪽에 더 집중이 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장 예상을 하시면서 반도체주, 2차 전지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변동성이 네. 커진 증시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동안 이제 지난 9월 FOMC 때 내년에 금리 인상 전망이 그 인하 전망이 네 번에 두 번을 줄어들면서 시장이 이제 금리 발작하거나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을 직점으로 해서 지금 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이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채권 시장에 지금 과매도가 좀 벌어졌고요. 그 금리 발작의 어떤 그런 현상들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고 이게 이제 금과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갔고요. 과도하게 이제 그 매도 쪽으로 들어갔던 이제 헤지펀드 자금들이 지금 그 채권을 다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6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고 어제 그 9월 FOMC 의사록에서도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그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는 대해서는 거의 일치했지만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다는 측면에서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논리가 10월 때부터는 작용하고 있고 이게 시장의 반등 트리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 의외로 지금 대규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LG 에너솔루션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3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뭐 그 상당히 낮아진 눈높이에 충족하는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시장은 한 이번 초 이달 초에 바닥을 좀 잡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적합해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과 관심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고 차장님,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시장 관련해서 2차 전지, 대형주들과 소부장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IRA 감축법안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우리가 AMPC라고 부르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영업이 낸 것에 30%가량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독보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 완성차 업체들, 요즘에 약간 전기차 판매가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3사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 장비를 채워넣는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LFP 배터리가 한창 요즘 대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형, 대형, SUV 이런 차량들에는 LFP 배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이니켄 이런 쪽들의 배터리가 3원계 쪽으로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CNT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JEO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양극재, 전구체, 양극재가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판가 하락이라던가 어떤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쪽들도 좋은 흐름을 동반해서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부장님. 네, 오늘 현대모비스 좀 언급드리겠고요. 뭐 대형주 쪽에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종목인데 동사의 그 EV 부품 사업부가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제 기존에 좀 적자였던 수소 사업을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이관하면서 하이브리드랑 이제 전기차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고요. 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해서 BSA라는 이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동사가 이제 배터리 셀을 직접 조달을 하면서 그 8월 달에 유럽 공장 접고 올해 말에 또 한국 공장 지면서 지금 요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이 GMP 기반의 그 전기차 생산이 증가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 물량만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벤츠라든가 뭐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이제 그 다른 이제 업체들 통해서 지금 수주를 보완하면서 지금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고 공사가 이제 그 건설 중에 있는 그 배터리 모듈 공장 같은 경우도 그 IRA법에 대한 수혜가 된다는 것이고요. 수주 잔고가 이제 핵심 부품 쪽만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주 잔고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 부분이 한 15% 정도 전체가 2,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좀 적긴 하지만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이고 벤츠라든가 이제 폭스바겐 쪽에 그 BAS 쪽에 그 수요가 수주고 되면서 지금 어쨌든 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동사가 모터 생산 기술을 내재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같이 또 다시 수주로 연결되는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컨텐츠 상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좋을 것이고 그리고 동사의 전사적인 수익성을 좌우하는 이 AS 부분도 영업이익이 10% 때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 추가 조정을 이용해서 뭐 좀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창훈 부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